우삼겹? 어? 우삼겹인가 설마? 우삼겹 말고 들어갈 게 없어. 뭐 우산튀김 이런 거 안 했어요? 근데 저 사람 이름이 우산을 튀겼을 수도 있어요. 한번 먹겠습니다. 자, 2주 만에 무려 2주 만에 돌아온 간다? A or 뭐요? 안 하냐? 뭐 뭘요 갑자기? 아니 뭐 하기로 했잖아. 언제요? 누구 맘대로. 아니 그때도 그랬잖아. 막 A하고 너 B하고 그걸 맞춰줘야 된다고. 아니 뭐 이렇게 아니 내가 딱 이 모양으로 지금 A지 딱 봐봐. 아 여러분 이게 딱 A 아닙니까? 그럼 네가 딱 모양으로 B를 해줘야 이게 딱 보는 사람이 아 저게 A or B 먹방이구나 딱 들어올 거 아니야. 알지? 예, 예, 예. 자 여러분 다시 들어갈게요. 2주 만에 돌아온 A or J A or B 먹방입니다. 아 박수 쳐야 돼. 이거 우리 브로기들이 댓글봉이 아주 좋았어. 자, 간만에 또 AB 먹방 돌아왔고요. 여러분들 댓글에 다음 주제 선정. 아, 그때 우리 뭐 남겨달라 그랬었잖아. 그죠. 그래서 좀 눈에 띄는 게 분식이었어. 아, 몇 개 있더라, 맞다. 왜냐면 또 분식이 우리 브로기들 또 학교나 뭐 이런 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바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다 보니까. 그지, 그지. 근데 너 분식 뭐 저 자주 먹는 편이야? 어때? 혼자서도 어때? 굉장히 많이 시켜 먹죠, 저는. 아니, 나는 딱 분식하면 떠오르는 게 중학생 때 학교 앞에 그 컵떡볶이 200원에 팔던 거. 200원? 저는 500원이었는데요. 너 500원이었어? 와, 200원 씨. 라볶이라 그래가지고 그 가래떡을 이렇게 떡국으로 썰어. 어. 그 다음에 거기에 라면 해가지고 넣어준 거 200원이었거든. 진짜 싸다. 카레 소스에다가. 겁나 많이 먹을 수 있었네. 너는 뭐 주로 뭐 사 먹었어? 아 저는 컵떡볶이도 컵떡볶인데 피카츄 돈가스를 진짜 좋아했어요. 국물이 원래 빨간 양념이야. 맞아 맞아. 근데 요즘 친구들 케찹 많이 발라 먹어. 케찹이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 양념 통닭 소스 맞지? 그러니까요. 매콤한 그거 딱. 그거랑 또 뭐 딴 건 안 먹었어? 불호댕 같은 거. 형님은 못 먹을 걸요 매워서. 불호댕이라는 메뉴 자체를 처음 들어봤어요. 아 부산에만 있나 혹시? 그건 뭔데 그냥 오뎅이야? 오뎅인데 겁나 매운 거예요. 빨간 국물. 아, 또 훈세가 부산이 고향이다 보니까 좀 제가 모르는 차원의 그 분식 메뉴들이 또 나오네요. 아 물떡이 또 부산에 있지 않나? 물떡 있지. 저는 고향이 안동이거든요. 물떡을 아예 본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게? 아예 난 먹어본 적이 없어. 그 길다르게 꽂혀있는 거 딱 아주머니가 애들 가면 나무젓가락으로 바꿔주거든요. 짧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애들 아 들고 사탕처럼. 그럼 그거 어디서 찍어 먹어? 그 길 가면서 그냥 먹죠 그냥. 뭐 찍어 먹지도 않고? 네 그죠. 근본.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근본 분식만 모아봤습니다. 가시죠. 나도.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주세요. 또 얼마나 이상한 걸 준비했을까. 운 좋아야 평타로 먹거든. 맞아요. 잠깐 보자. 보자. 자 첫 번째 A 프랜차이즈 떡볶이 땡땡땡땡. 네 칸? B 땡땡땡 시장 떡볶이. 아 이거 그거네. MG 입맛인가? 아재 입맛이야. 그건가? 아니, 나는 어릴 때 시장 떡볶이를 주로 먹었으니까. 저도 그렇죠. 사실 프랜차이즈 요즘 많이 먹지만 나는 꾸덕한 그 시장 떡볶이 그 특유의 꾸덕한 거 있거든. 양배추하고 막 깻잎하고 막 야채 파도 듬뿍 들어가 있고 오뎅도 많이 막 들어가 있고 시장이 좀 땡기긴 하는데. 저도 B가 좀 더 땡기는데 왜냐면 일단 유추를 해보자면 네 칸이잖아요. 저번 주에 못 썼어요 네 칸. 플라스크 짜장면 썼죠. 이 사람이 그거를 한 번도 안 쓰겠어요. 아, BTS 때 올 것 같아. 난 모험을 걸겠다. 뭐요? 저번 주에 플라스크였잖아. 네. 네 글자. 아 오늘 오히려 아닐 것 같다. 두 번 연속으로 나쁜 게 A 쪽에 나올 확률은 좀 현재 떨어진다고. 오. 프랜차이즈 떡볶이 아주 많이. 저번에 봤잖아. 긴 젓가락. 그 정도 수준의 출제 잘한 말이야. 그걸로 봤을 땐 이거 난 A 간다. 그럼 전 B 할게요. B가 좋아. 넌 시장 떡볶이라고? 좀 해봤죠. 뭐 맛있는 시장 떡볶이예요. 아니 너는 프랜차이즈 먹고 자란 세대 아니야? 아니죠.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B를 먹었단 말이에요. 아 역시 너도 아직 피해갈 수 없는 같은 30대. 저도 30대. 혼자도 30대. 만나이 바뀌었는데. 자 그러면 뭐 최종적으로 요거는 좀 결정이 잘 됐네. 수월하게. 난 A 갈게. 저는 B. 제발 플라스크. 주시오. 왔다. A 프랜차이즈 떡볶이 의떡살이가 뭐야? 저는 가래떡 시장 떡볶이네요. 어 뭐지? 의떡살이가 뭐지? 감이 안 오는데. 뭐야? 이거 내가 먹나? 가래떡인데 이거. 아니 가래떡이면 내 거지. 이게 가래떡이고. 어? 프랜차이즈 떡볶이 아씨. 의떡살이. 떡살이가 아기다리 고기다리래. 아니 이거 이런 건 이런 유치한. 봐라 내가 말했잖아 수준이 딱. 아, 의떡살이! 나 또 뭔가 했어. 의떡이 뭔가 했네, 의떡이. 난 신메뉴인가 했어. 그래서 아싸, 그래도 한 새로운 거 하나 먹는구나. 와, 진짜 이렇게 해줄 줄이야. 그래서 지금 이것만 먹으라고요? 아니, 근데 솔직히 이거 꿀이나 설탕 뭐 조청이라도 하나 있어야. 떡살인데 떡살이만 먹어야지. 아, 이거 없네. 저는 이상한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진짜 가래떡이네요. 아, 이거 가래떡이 더 근본이야. 보세요, 오뎅도 넣고 계란도 넣어. 와, 이거 완전 풀세트네? 뭘? 야, 나 동네에서 먹었을 때 옛날 할머니 진짜 리얼 떡볶이는 이 가래떡으로 해줘. 크기 보세요. 아 진짜 맛있겠다. 와. 아
얄밉게 뭔데? 쩝쩝충이야? 이게 찰기가 너무 찰기가 강해서 소리가 안 날 수가 없다. 아, 씨, 짜증나. 아니 국물 떨어진 거 보세요. 안 와. 떨어져 안 떨어져. 아니 꾸덕한 게 진짜 맛있어. 요즘 프랜차이즈는 좀 물기가 많거든. 와 이거 진짜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맛이다. 나 어차피 못 먹으니까 네. 약간 대리만족 하나 부탁하면 될 때입니까? 어요. 계란 노른자 터트려서 좀 빌려주세요. 역시 뭘 안다. 고소한 맛을 맞아 맞아 맞아. 뭔가 빡빡한 질감까지. 역시 보통 돼지가 아니에요. 많이 먹어봤지. 네, 계란 한번 먹어볼게요 형님. 아니 근데 아 진짜 너무 맛있겠다. 이제 드세요 좀. 저 먹기 전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2회차 연속 A에서 이렇게 나락을 보내시면 그거 좀 아니지 않나요? 어차피 스타트가 내가 있으니까. 진짜 먹기 쉽게 생겼다 이거. 이거 왜 간이 돼 있지? 좀 짠데? 저 혹시 직접 손으로 씻은 겁니까? 정빈님의 그 채취가 못하는 아 냄새는 괜찮은데. 이거 근데 밀인지 쌀인지 모르겠다. 너 이거 구분 가능하냐? 좀 가능하죠. 딱 보면 쌀이지. 쌀과 밀 여러분도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쌀이 쫄깃해? 밀이 쫄깃해? 쌀이 좀 더 쫄깃하지. 오, 튕겨냈어 포크를. 이건 쌀떡입니다. 그나마 낫다. 아 밀떡이면 진짜 짜증날 뻔했는데. 그 쌀떡 크기 비교해보세요. 아, 미안한데 이거의 문제는 크기가 아니야. 이건 크기가 아니고 소스도 없고 이건 무슨 맛으로. 시장이 반찬이라고. 예, 그래도 맛은 있네요. 짭짤한 게. 그래서 네. 나 부탁 하나만 더 할게. 또 뭐? 한 번만 먹어봐줘. 먹으라고요? 먹어, 맛있게. 양념 맛이 났어 방금. 무슨 소리 하세요? 아니 자리 못 비. 한 입만 더. 형 못 막혀 씨. 아. 만족해? 너무 만족스럽네요. 얄밉습니다. 이걸 끝까지 볼 수가 없어요. 바로 가야 돼. 자, 두 번째 주시죠. 아 조금만 입 좀 닦고. 아니야 지금 급해. 난 먹어야 돼. 두 번째 선택. A 강땡땡 순대 먹방. B 우땡땡 튀김옷. 이거 순대랑 튀김옷 아니네? 어? 아 이게 약간 분식 오늘 뭐 그냥 풀세트로 풀코스인가요? 아 풀코스인가 봐. 일단 순대랑 튀김이거든? 순대도 순대인데 나 사실 내장 오늘 내장이 나올지 모르겠어. 근데 내장 중에서도 간. 아니 순대 앞에서 지금 간을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순대 먹방인데. 아니 순대에 간도 나오고 내장도 나오고. 간이랑 순대는 따로죠 완전. 아니 순대 아줌마가 항상 물어봐. 내장 많이 줄까? 아니 간은 저도 안 먹어요 형님. 이런 미식가들은 이 마달모들이랑 같이 먹방하니까 좀 고통스럽네요 진짜. 와 간을 비하하다니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아, 순대가 최고지. 자, 아무튼 그 다음은 튀김으로 넘어갑니다. 이거 튀김은 뭐 그냥 우리 분식집 하면은 딱 튀김 뭐 그냥 오징어 튀김. 저 고추튀김 좋아해요. 고추튀김? 고추튀김 맛있지. 그 다음에 고구마. 요즘 또 메추리알도 나오더라. 메추리알 튀김이야? 메추리알도 나오고. 그럼 튀길 게 어디 있다고 튀기는 거야? 계란튀김 먹어. 계란튀김 말죠. 야 난 계란튀김을 중학교 때 처음 먹었거든. 네. 그냥 문화컬처였어. 아니 계란을 굳이 튀겨?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오. 나중에 그게 이제 약간 국물화 돼가지고 쫙 갈리더라. 나 어릴 때는 계란튀김 없었어 진짜로. 김말이튀김. 아 김말이. 아 큰일 날 뻔했어. 말 안 했으면 이 빼먹어서 또 댓글로 씨 댓글로 쭈들어 맞을 뻔했다. 김말이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또 너 뭐 저거 놓친 거 없나 잘 생각해. 이거 잠깐 큰일 나. 잠깐 튀김 뭐 있더라? 순대 튀김도 있던데. 아 그건 약간 사파야. 아 사파. 아, 정파는 아니고 사파로 치면 김밥 튀김 이런 거. 아 김밥 튀김 겁나 맛있는데. 아 그게 너는 사파인 거야. 아니 그 안에 단무지 한 줄 딱 들어있는 거 진짜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으면. 이런 사파에게 질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 그러면은 뭘 준비했을까요? 아 진짜 상상이 안 돼. 워낙 뒤통수를 많이 맞아가지고 난 튀김 쪽이야. 아 뭐가 나올 줄 알고. 튀긴 거는 너 알지? 신발 튀겨도 맛있기 때문에 전 튀긴 갈게요. 저는 순대, 전 A 하고 싶어요. 둘 다 내가 보기엔 도친 개찐이야. 강력한 순대 먹. 어? 강력한 순대? 겁나 많이 주는 거죠 순대를. 아니면 겁나 굵은 거. 오! 저 눈빛 봐. 눈 흔들렸어. 약간 웃는데요? 지금 간파 당했지? 강력한 간파 당했지? 입이 꼬리 싫을 거 기분 좋아 지금. 자 우 이거는 우삼겹? 어? 우삼겹인가 설마? 우삼겹 말고 들어갈 게 없어. 뭐 우산튀김 이런 거 안 했어요? 근데 저 사람이라면 우산을 튀겼을 수도 있어요. B가 지금 요번에 승리잖아 B. 저는 그럼 강력한 순대먹방 A로 갈게요. 결정했습니다. 왔다. 뭐야? 다 정상인데? 야, 별로 안 강력한데? 야 근데 정답이 이거 뭔데? 안 잘려있노? 강시팔 나 이거 막 이게 저 제대로 해야 됩니다. 강시팔. 강시팔이가 누구야? 아 이게 프랜차이즈야? 그 할머니 이름 강시팔인 분이 또 순대집. 아, 이거 그러면 진짜 맛있는 거 근본 있는. 이건 뭐야? 오 아한 튀김먹방. 오 아한? 강시팔이 뭔데? 진짜 우아한인데? 약간 우아하게 이거 봐봐 컨셉 우아한. 뭐야 이거? 강시
강시팔. 강시팔 뭐예요? 강시팔씨. 우아한 튀김을 고른 깸브리님은 앞에 있는 냅킨과 숯줄을 이용하여 우아한 식사를 해주시고, 네. 훈성님은 앞에 있는 강시팔을 입은 뒤 강시팔은 팔을 굽히지 않고 식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강시팔! 강시팔! 이거 진짜 상상도 못했다. 요거 인정입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요? 아니 뭐 소스도 없는데 이거 뭐 그냥 먹으라고 맹거를. 아, 소스 죽인 좋네. 죽인 줘. 네, 죽인 좋은데. 과연 제가 열 수 있을까요? 열 수는 있지. 열 수 있는데. 아, 열 수 있는데 이제 먹을 수는 없지.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잠깐만요. 네, 저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 튀김을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빠. 파리. 아, 죄송한데 좀 식사 우아하게 식사하는데 파리, 좀만 조용히. 파리 안 움직인데. 좀만 조용히 해주실래요? 저 코. 자 요거를. 잠깐만요. 아 접시도 있네. 아니. 자 김말이. 아 큰일 날뻔했네. 식전. 아니 저 그럼 저도 물 먹을 줄 아는데 저도. 어 이거 1987년산 화이트 와인인데 느끼한 튀김엔 역시 탄산수지. 야 김말이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이거 안에도 실에 당면 꽉 차 있어. 아주 바삭함이 살아 있습니다. 와. 어 오뎅 튀김? 사실 제가 이건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뭐 구성이 있으니까. 아 이거 너무 근데 이거 이거 진짜 오뎅도 먹었으니까 이번에 또 아씨 이거 만두 어떻게 먹으라고 아씨 와 만두가 아 공갈 만두네. 공갈 만두 아우씨 아 파리 아 야채도 이거 근본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좀 야채 튀김 요거 싫어하시는 분들 있죠? 움직여 야채 먹어야 건강해져요. 저기요! 아니 뭐하세요! 입이 안 닿여서 이러다 보니까 마사라니 죄송해요 형님. 아니 또 한 입도 못 먹었어요? 아니 다여야 먹죠 이걸. 아니 이거 나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번지! 입 쪽으로 번... 아니 제대로 번지시키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되나? 될 것 같은데? 진짜 될 것 같은데? 어 되네! 야 이게 다이네! 너무 맛있다! 야 이거 인간 승리다 쌈장이 너무 부족하다. 아니 쌈장은 좀 선 넘네. 왜요? 소금에 찍어 먹어야지 순대를 쌈장에 찍어 먹는다고? 부산은 쌈장 막장이에요. 소금 아니야? 쌈장이죠. 같은 경상도인데 왜 나는 뭘 먹고 자란 거야? 아니 나는 살면서 지금까지 소금만 찍어 먹었는데? 쌈장! 오우야! 이거는 제가 보기에 훈석이 욕심입니다. 내가 강시팔이다? 굳이 쌈장 안 찍어. 그래도 쌈장 찍어 먹겠습니까? 아니요? 자 너무나 만족스러운 A or B 먹방 너무 좋고요. 멘탈이 살짝 나간 것 같은데 나만 아니면 돼. 자 그럼 다음은 도대체 어떤 메뉴가 나오게 될까? 주시죠! 야 이기니까 재밌다 이거. 이겨야 재밌네. 자 세 번째 선택입니다. A 정이 넘치는 땡땡 돈가스. B 정 없는 땡땡 돈가스. 정 없는? 그거 A지. 아 이게 근데 자꾸 몇 번 뒤통수를 맞으니까 네. 자꾸 꼬는 거에서 한 번 더 꼬게 되고 막 이런다. 돈가스는 정상적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안 주진 않겠지. 종류가 별로 없어. 그냥 일반 돈가스, 치즈 돈가스, 생선가스, 치킨가스 그게 다지. 어. 그럼 요거는 사실 재료는 문제 없을 것 같고 딱 포인트가 이거야. 정이랑 정 없는인데 저 사람 또 장난쳐가지고 이게 또 그 안에 왕 돈가스 이런 거예요. 그런 말장난 들어가 있을까 없을까. 왕인 뭐 그런 거 있어요? 어 아니래. 아니래? 그럼 나는 무조건 정이 넘치는 거 가야지. 그럼 말장난 없다 그랬으면 난 종이지. 그렇죠 A. 저도 A. 양보. 아니 그럼 또 중복인데 A. 네 그럴 줄 알고 이번에도 미니 게임을 준비하였습니다. 와 진짜 AI. 철저하다 씨. AI. 오늘 미니 게임은 초세기 게임으로 휴대폰에 타이머치를 꺼내서 5초를 정확하게 재는 사람이 승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까울수록 이기는 거네요. 5초에 가까울수록. 난 이거 예전에 중학교 때? 막 이런 거 애들이랑 많이 봤어. 저는 형님보다 젊기 때문에 이 감각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나이로 이렇게 의시되는 거 제가 묵살을 시켜버리겠습니다. 가자 가위바위보! 아! 자 바로 갈게요. 1 2 3 4 5 4.7이야? 아, 너무 진짜, 아쉬운데? 안전빵이다. 진짜 안전빵이다. 4.7이! 형 변없네요. 아 너무 섭섭한데 이거. 역시 같은 30대이기 때문에 이제 나이빨로 승부하는 건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당신은 실수로 했어요. 왜요? 보면서 해야 돼요. 뭔 소리예요? 이거 보면서 해야 돼. 아니 그거 보면서 하면 아니 그런 거 없어! 반칙이지 그러면! 아니 이거는 진짜 출제자한테 물어봐야 돼. 이거 보는 거 반칙입니까? 아니요? 그게 전혀 상관없어! 5초를 맞추라 그랬지! 눈을 감고 안 보고 이걸 오줌을 세알리세요 뭐 그런 거 아니잖아. 확실합니까? 전 그렇게 말하죠. 구렁이들 인정합니까 이거? 갈수록 꼰대네. 시청자들이 보고 있어요!
갈수록 꼰대야 진짜. 갈게요. 준비 시작. 10 7 1, 17 13 13 14.75 14.75 와! 만 38세 피지컬. 불 꺼줄래? 보호하면 저도 5초 맞춰요. 어? 막 기회 줄게 그럼. 진짜요? 요번에 만약에 5초 하면 네가 이긴 걸로 줘. 어, 오케이 오케이. 대신 못한다? 아, 뿅뿅 차는 데 맞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뿅뿅 차죠. 아, 보호하면 5초 나눠야지. 시작. 아니, 보호하면 나도 아니. 3 6 5 어쩜 고마워. 아, 잘해 잘해. 자, 그래서 결국 저는 A, 정이 넘치는 걸 선택했고 동서이가 B로 예, 선택이 되었습니다. 주시죠. 아까 튀김이 좀 약해가지고 좀 든든하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정이 넘치게. 얼마나 정이 넘치려면 A예요? 정이 넘치는 뭐야? 정이 넘치는 돈가스인데? 뭐야? 그럼 이거 제 건 정 없는 건데요? 지적 아니에요? 밥 뭔데요? 밥. 정이 넘치는 미니 돈가스? 정 없는 단풍 돈가스예요. 야! 아, 이거 근데 이제 말이 안 돼. 이건 문축제자 잘못됐어. 왜요? 아니, 이거 그냥 밥도 일반 정량이고 단무지 정 넘치면 한 10개는 줘야지. 이게 뭐가 정이 넘치는 돈가스인데. 소스가? 소스가. 사스가 소스가 정이 넘치가. 예. 너는 뭐야? 단풍 돈가스? 네, 그냥 단풍. 아, 단풍내라서 이게 단풍이야? 밥 없어도 돼요, 사실 뭐. 이쯤 되면 저 AI의 두뇌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 도저히 상상을 다 초월하고 있어. 저희 못 맞출 것 같아요. 이거 예측 불가능. 못 맞춰요. 자, 단풍 돈가스입니다. 어, 이거 또 소스가 발려져 있네. 기본 있죠. 와, 단풍이니까. 정이 없긴 하다. 소스 진짜 정 없게 발라긴 했다. 하지만 맛있죠. 너무 큰 것 같은데. 맛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물론 정이 없긴 하지만 소스도 정이 없긴 하지만 돈가스가 있다 그대로. 아, 근데 열받는데 반박을 할 수가 없어. 아니, 맛은 있어? 뭐, 맛은 있지 당연히. 아, 그러니까 고기 질이 좋네요. 와, 진짜 두껍긴 하다. 아, 씨. 미니 돈가스. 미니 튀김이네, 이거. 끝. 나 지금 나 밥으로 맺혀야 되겠다. 밥. 인간적으로 근데 끝에 하나만 주라. 안 돼요, 안 돼요. 아, 내가 소스 먹자. 아니, 고른 대로 먹어야지. 아니, 형이 불쌍하지 마. 아니, 좀 불쌍한데 그래도 정해진 건 어쩔 수 없잖아, 형님. 야, 두 끼로 먹고 아까 튀김 쪼가리 그거 몇 개 먹는 게 다야. 여러분들 인정? 안 하시겠지만 난 니가 한번 기회 줬잖아, 5초. 나 인정? 인정. 5초 기회 줬는데. 네, 그냥 줄 순 없고 근데. 아까 제가 썼던 그 감시팔 있잖아요. 그거 끼고 먹게 해드릴게. 아, 이러면 안 먹지, 이거를. 아니, 말을 하지 말든가. 아니, 먹는 사람 마음 아닙니까, 이걸. 아, 이거 오기 생기네. 오늘 아예 먹겠어요. 아! 오! 야, 이 돼지라서 역시 진짜 음식 앞에서는 막 정신을 못 차리네. 어떻게든 한 조각 모으려고. 유레카. 아니, 젓가락을 써서 먹어야죠. 끼고 먹으라고 했잖아. 네. 그래, 끼고 먹었어. 아니, 당연히 사람이라면 젓가락 써서 먹어야죠, 한국 사람이면. 진짜 그 말 하시는가? 근데 좀 닦고 말하시면 안 돼, 더러워서. 자, 오늘도 파란만장했던 에, A or B. 결국 내가 또 두 번 진 거야? 그렇긴 하네. 아니, 근데 나는 좀 나름 과학적이고 좀 잘했는데도 이렇게. 역시 운빨이다. 아니, 잠깐만요. 아니, 그래도 엔딩 멘트 치는데 이거 좀 좀 닦고 하세요, 진짜. 애도 아니고 무슨. 제발, 더럽게 좀 하지 마요. 버라이어티. 버라이어티. 얼굴이 버라이어티 하네, 그냥. 자, 오늘은 부심 먹방 해봤고요. 다음 먹방도 여러분들이 직접 선정해주시면 됩니다. 예, 댓글 달아주시면 골라가지고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뭐, 근데 음식 종류가 이쯤되면 상관이 없다. 아무 상관 없어. 뭘 골라도 뭔지 몰라요, 저희는. 뭘 해도 다 두렵다. 네. 아무튼 다음 A, B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A와 B 먹방 진행해봤는데 두 분 한 번씩 자기 감상. 저 AI 뭐라고요? 네, 오래 났는데요. 블루스크린 떴네요.